알비드 영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꼭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큰 물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양 보충제는 우리가 크게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충이 식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섬유질, 지방산, 아미노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한 종류로 구분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요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이제 법적 제도권 밖에 있는 질병 치료 및 건강 유지 방법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기능성 원료라든지 인증받은 제품이 식약처의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이제 인정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비드 영양 문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설사나 혈변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화나 흡수의 불량이 생기고 또 체내 영양 요구량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으로 인한 단백질 손실이나 약물로 인한 요구량의 증가 또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영양 요구량이 증가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심한 활동기 때는 식욕이 없어진다거나 경구 섭취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섭취로 인해서 또다시 통증이 생길까봐 많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적으로 경구 섭취가 많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양 불량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제 크론병 환자분들과 괴형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똑같은 염증이라도 그런 염증이 생기는 장소라든지 염증으로 인한 어떤 장 절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부분이 협착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양소의 흡수는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환자분 개개별로 부족한 영양소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쪽 그 끝쪽 회장 말단 회장부 쪽에서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 마그네슘 같은 것들 영양소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절제한 분들이라면 이런 비타민 B12나 엽산이나 마그네슘에 대한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더불어 이런 담즙산의 재흡수가 말단 회장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괴형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이런 대장 끝 말단부에서 염증이 국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염증성 크론병 환자분들보다는 영양 상태가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들이 보다 원활하기 때문에 더 영양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BD 환자분들은 위에서 앞에서 보신 그림과 같이 물리적으로 염증의 부위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결핍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는 장 점막의 출혈이라든지 식욕 부진으로 경구 섭취가 부족한 경우 또 흡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철분의 결핍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엽산은 물론 그 흡수되는 장 부위도 중요하지만 약재로 인한 대사 및 흡수 장애로 인해서 결핍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도 회장의 병변이 있거나 소장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장관 내 세균 증식 과다 등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크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약재로 인한 흡수 장애, 지방 흡수 장애, 담즙 부족, 회장 수술 등도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 또한 약재로 인한 흡수 장애로 인해서 장 절제란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약물이나 그 어떤 치료 방향에 대해서 결핍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비타민 B12부터 조금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은 DNA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혈구 발달에 영향이 미치게 되고 거대적 악구성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특기적으로 이제 흡수되는 것들이 위장에서 이제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이런 알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말단 회장부에서 수용체에 의해 선택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단 회장부 염증이 있는 분들, 회장 절제, 위를 절제하신 분들, 실제적으로 이런 식품 구멍이 동물성 식품인데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 유발을 하는
육류나 어패류, 생선알류, 유제품 등을 섭취를 제한하시는 분들이나 채식주의자분들은 비타민 B12의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경우라면 이제 영양 보충제 섭취가 권장이 되고요. 필요 시에는 근육 주사를 통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잉 섭취 시에 특이적인 독성은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그 비타민 B12의 그 영양제를 영양 기능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2.4 마이크로그램에 대해서 뭐 2만% 정도로 과량으로 이제 들어가 있지만 특이적으로 독성은 없으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엽산입니다. 비타민 B12와 같이 이제 빈혈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특이적으로 DNA 복제 관여, 세포 분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파살라질 그 5-ASA에서 앞서서 공부하셨을 텐데 이런 약제 복용 시 엽산의 흡수가 방해가 되어서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설파살라진이나 그 메살라진 같은 것들을 항염증증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엽산제를 함께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엽산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기준치에 대해서 이제 400마이크로그램 정도 이제 영양 기능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량 섭취 시에는 신장이 축적되어 신장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처방받는 뭐 풀산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이 범위 내에서 복용을 하시도록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경우에도 골밀도 감소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섭취와도 유제품 섭취나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스테로이드제 복용 시 결핍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IBD 환자에 대해서는 비타민 D 부족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꼭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의 적절한 섭취도 이제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포함한 칼슘제가 함께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소론도나 디카맥스 같이 처방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분도 많이 결핍이 앞서서 출혈이나 이제 흡수에 대해서 부족하신 분들, 그다음에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철분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체내 산소 운반과 혈액 생성, 에너지 생성 등에도 철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 시에는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뭐 소아나 어르신들, 뭐 성인 상관없이 철분제 섭취가 반드시 권장이 됩니다. 빈혈을 교정하게 되면 활동 및 삶의 질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철분제 섭취가 이제 위장관 부적응증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분 주사가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10g/dL 이하이거나 심한 활동기 IBD 환자들 중에 철분제 경고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주사제가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특이적인 비타민이나 철분제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셨는데요.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약제 때문에 필요한 결핍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처방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특별하게 결핍 증상이 없고 식사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먹고 싶다. 어떤 것들을 좀 권장해야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좀 사진이 작긴 한데요. 이런 K의 그 바깥면에 항상 건강기능식품 마크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뒷면을 보시면 제가 아까 얼마큼의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항상 표시해드렸는데 영양 기능 정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영양 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 비타민에는 우리가 에너지나 여러 가지 피로로 에너지 대사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B군이 조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아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D 같은 것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비타민 A는 적정량 하루 권장량 이내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지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또 한번 돌려보시면은 원료명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원료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합성돼서 만든 비타민 물론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합성 비타민이 보다 효과적이지만 보다 이렇게 파이토케미컬이나 천연 비타민을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훨씬 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되는 비타민 E보다는 뭐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어진 바이타민 E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 코팅제나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성 부영제라고 합니다.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 보통 임산부의 비타민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 있거나 빠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뒤를 항상 돌려보시고 확인하시고 비타민을 고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피시오일로 정제어유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구조를 유지하고 원활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IBD 관액이가 통증이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가 연구적으로 근거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펜 유럽 경정맥 영양학회에서는 성인 및 소아 IBD 환자에게 오메가3 처방을 특별하게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 하루 섭취량이 하루 약 0.6에서 1g 정도 내외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뭐 처방 받으시거나 특별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주요 식품 구분이 등 푸른 생선, 뭐 고등어, 정어리, 삼치, 꽁치, 참치, 들기름 등이 있기 때문에 식사에서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신다면 크게 섭취에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적정량을 섭취하였을 때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모든 균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근거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근거가 이런 여러 가지 이콜라이나 VSL3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치료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들에 대한 근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유산균들이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관 내에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드셨을 때 가스 발생이나 더부룩함이 있다고 하면은 섭취는 주의하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비타민과 같이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선택에 하는 법을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균수를 보셔야지 됩니다. 투입 균수나 보증 균수를 보셔야지 되겠고, 하루 1억에서 10억 개 정도의 섭취를 하시고 그것들이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정맥 영양학회에서는 이것들보다 보다 많은 개수로 권장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이 정도로 개수로 이제 권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균주를 보셔야 됩니다. 장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락토바실러스 계열이나 비피도박테리움 등의 비율이 높은 유산균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비타민의 패키지에서도 제가 이것들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 마크나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시하는 GMP 마크가 있는 것들로 꼭 선택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을 해봤는데 우선 균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보통은 그 패키지의 뒷부분이나 병의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끼시고 정확하게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제가 1억에서 100억 개 정도 권장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잘 1의 10승계 로 잘 들어가 있었고요. 균주도 락토바실러스균이나 비피더스균 이 뒤에 너무 조그맣게 써져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뒤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이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은 충분히 건강한 유산균 섭취를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백질 보충제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이제 근육의 부피 증가나 운동으로 부족해진 에너지 보충이나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인공적으로 정제해서 만든 그런 식품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이너라고 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다양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여서요. 격렬한 운동 후에 포도당의 공급과 근육 부피를 증가를 위해 섭취하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틴이라고 순수 단백질만 들어간
프로틴 파우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 부피 증가를 위해 섭취를 하는 것이고 유청 단백질이나 또 유청 단백질도 농축이냐 분리냐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이냐 카제인 프로틴이냐 달걀로부터 온 그런 단백질이냐 곡물로 만들어진 프로틴이냐에 따라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충분한 열량 및 단백질 섭취가 어려울 때는 목적에 맞게 섭취는 가능하다고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좀 특이적으로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로만 두 가지의 그 식품 군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실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백질 보충제를 특별하게 권장하기보다는 식사가 많이 부족하고 단백질 섭취를 원하시고 조금 열량 섭취를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ONS, 즉 경구 영양 보충제를 보다 권고하는 편입니다. 경구 영양 보충제는 이 단백질, 그 탄수화물 두 가지 식품군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미네랄,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함께 있어서 균형 영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도 관심이 가시면은 그 한도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조금 더 균형 있게 식사가 많이 부족했을 때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구 영양 보충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린비아나 뉴케어나 하모닐란, 앤커버 이런 제품들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양 보충제는 꼭 먹어야 될까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식품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교수님과 상의한 후에 약제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자분들 개개별로 좀 케이스는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드셔야 될지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